한 전문대가 취업률을 높이려고 졸업생들의 주민번호를 받아서 허위로 취업시켰다는 의혹,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실이 방송에 나간 이후 학교 측이 이를 제보한 졸업생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유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월, 전문대를 졸업한 김모 씨는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 SBS에 제보해 왔습니다. 교수의 부탁을 받고 주민번호를 제공했다가 철회했지만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허위 취업을 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이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학교 교수들이 약속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. 허위 취업은 오해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내용의 글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. 저의 의견을 따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쓰는 걸 강요하시더라고요. 김 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학교 측은 김 씨와 또 다른 졸업생을 고소했습니다. 눈물을 보이시면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이라고 신고를 해버리시니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학교 측은 선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 방송에 알려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게 학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거죠. 우리 학교가 지금 전문대학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에요. 학생들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요. 방송에 알렸다 해서 졸업생에게 각서를 강요하고 고소까지 하는 대학. 그것 또한 졸업생을 위한 선의에서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SBS 유덕희입니다.